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서양 철학과 동양의 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뭐 음주가무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음주가무. 요즘도 마찬가지죠. 음주가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철학 인류학자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술 먹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인간이 뭐 참 즐겁게 살아가는,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문명이 발달하면, 계속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그 이 대내적 사고, 쉽게 말하면 철학적 사고 또는 과학적 사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뭐 거기에 소위 그 문명화, 과학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했어요. 뭐 그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는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음주가무라는 게 대개 보면 이제 그 문화적으로 보면 이 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사죠, 제사.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 이 제사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적 관점은 오늘날 그게 종교로 가장 대표되죠. 그래서 그 종교가 우리나라는 뭐 거의 종교 백화점이라 할 수 있죠. 세계 어떤 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뭐 우리가 옛날부터 아는 것도 아닌데 전부 성공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슬람교도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왜? 종교적 심성을 가졌으니까. 어떤 종교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교가 들어와서 실패하는 게 없어요. 말라버린 적이 없다고.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때때로 단점도 됩니다. 그죠? 음주가무인데.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원리를 따지보면 이제 또 뭐 흔히 뭐 그 동이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동이족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동이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뭐 은의 후손, 은의 후예라고 합니다. 이 중국사를 보면 그 은나라가 굉장히 초기에는 강성했습니다. 강성했는데 사실은 은나라 문화와 유적을 보면 말이죠. 소위 그 갑골로, 은어의 갑골로 점을 치는 것하고 술을 먹는 거, 그게 뭐 문화에 막 큰, 뭐 하여튼 4분의 3 정도 차지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게 결국 이제 우리 그 은나라 문화, 동해의 문화, 은나라 문화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DNA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 그쪽으로 좀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뭐 이 동의족, 이 우리 그 사만 사람, 특히 뭐 사람들은 예로부터 음주 가무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정도가 요즘 말하면 올라이트하는 거죠. 밤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한다는 게 이게 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덕덕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갈수록 그와 더불어 이 철학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철학. 철학이 왜냐하면 이게 과학으로 바로 연결되는 학문이니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역시 그런 거, 이런 철학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우리는 철학에 약하단 말이에요. 철학에 약하다. 왜 약한지는 모르겠어요.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철학에 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칸트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철학의 근대 철학의 뭐 아버지라죠. 개념 없는 직과는 맹목이고 맹목이다. 맹목적이다. 맹목이 된단 말이야. 맹목이고 반대로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철학의 뭐 근대 철학의 뭐 대가인 그 칸트 얘기가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요 말을 우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철학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뭐가? 음주가무는 좋아하는데 철학은 약하단 말이에요. 요걸 이 문장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철학을 못하는 거죠. 이 철학이 철학은 개념이거든요. 개념. 뭐 흔히 뭐 개념의 벽돌이라고 그래요. 개념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잘 쌓아야 개념이라는 건축물을 잘 쌓아야 철학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개념의 벽돌이. 근데 개념이 약해.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개념은 직관. 우린 직관은 또 괜찮아요. 직관. 직관력이 좋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직관력. 직관이란 게 흔히 뭐 직관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나온다 그래요. 시간과 공간은 뭐냐? 그 감성적 직관이라고 해요. 시간 공간을. 그래서 그런 그 센스는 있단 말이에요. 직관 감성적 직관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대처하는 힘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단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장으로 우리를 좀 그 해석해 보면 역시 잘못하면 맹목이 되기 쉽다. 이게 맹목. 이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집단적 하나의 특성이에요. 뭐 문제이면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음주가무를 좋아하니까. 근데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그래요. 사실은 서양 사람은 말이죠. 칸트가 참 대단한 게 서양 사람은 개념이 강해. 그 대신에 약간 직관은 약해. 그러니까 공허하죠. 공허한데 서양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공허한 게 뭡니까? 이게 서양에 가서 허무주의가 되잖아요. 허무. 이때 그 허무주의라는 것은 그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뭐 공이나 무하고 달라요. 허무주의라는 건 뭐 니리즘이라는 건데 아 이 바로 그저 공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공허에서.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킨 대신에 그 하나의 뭐 약간 부산물로 얻은 게 또 허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동양 사람은 공과 허를 이미 받아들여가 아 우주가 공이야 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허무주의는 오히려 반대란 말이야. 반대. 그래서 그런 그 우리 문화의 이제 특성 같은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항상 한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란 것은 장점이 되는 반면에 또 단점도 돼요. 단점도. 그래서 뭐 흔히 뭐 그 얄팍한 생각에는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취하자 그런데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장점이 단점이니까. 또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또 단점이니까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장점을 좀 강화하는 발달시키는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단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잘 봐야 돼. 무시하면 안 돼. 아 요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지만 장점을 좀 더 장점의 효과를 좀 넓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음주가무, 뭐, 올라이트 이라는 게 나쁘다고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개념 없는 민족이 되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이 없으면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향을, 미래에 대한 정향을 못하니까 미래에 대처하는 힘이 좀 떨어지죠. 막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 현재적 삶을 좀 즐기는, 되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우리가 철학에 조금 약한데,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서양, 그럼 서양의 대단한, 서양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뭐, 지금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서양 철학의 지도, 철학자들 지도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을 하면 딱 다 보여. 파악을 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철학의 지도, 철학 지도를 보면 말이죠. 철학 지도. 이게 인문학의 완성은 이제 일종의 지도의 완성이 지도. 철학 지도를 보면 사실은 서양 철학은 결론이 나와요. 현상학이다예요. 현상학. 쉽게 말하면 눈으로 현상하는 것만 추구하는 거야. 현상. 그 현상학은 뭐야? 현상하는 것이 현상학이야. 현상학. 현상학이다. 이게 좀 웃기죠? 현상하는 것이 현상이다는 그 얘기는 이게 그 꽃감 전문화 같지만은 현상하는 것은 이 동사죠, 동사. 동사. 말하자면 현상이라는 게 그냥 그 대상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현상을 해야 돼, 주체적으로. 동사, 현상하는 주체적으로 현상을 해야 돼. 내가 일으켜야 돼.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현상한다. 현상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지. 주체적으로 현상하지 않으면 현상이 없어.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그냥 현상이 있다. 그건 아니야. 현상은 반드시 주체적으로 내가 현상을 끌어내야 돼. 그렇게 현상하는 그 이 동사 이게 현상을 해야 현상이 나온단 말이야. 마치 이런 거 비슷하죠. 사진을 찍어야 현상할 수 있잖아. 사진을. 아, 자연이 있으니까 내 사진기로 찍지도 않았어. 찍지도 않은데 현상이 돼요. 안 되죠. 기계적으로. 내가 사진을 찍어야 현상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현상하면 그 나중에 인화가 되잖아요. 인화라는 게 그 대내적으로 보면 그 머릿속에 딱 박힌다는 거야. 현상을 해야 현상이 되고 현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머리에 임프린트 박힌다는 거야. 박힌다는 거야. 그런 이제 점이 있는데 이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말이죠. 그 결국은 서양 철학의 밖에서, 서양 철학의 밖에서 서양 철학 전체를 바라보고, 마치 우리가 공중에서 땅에 있는 지도를, 공중에 있을 때는 자꾸 올라가면 지도가 되잖아요. 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던 게 자꾸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가 되죠.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가면 지구가 뭐 동그란데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지도를 만들어야 서양 철학이 보인다는 거야. 서양 철학의 위에서, 또는 서양 철학의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위에서 오감하든지 밖에서 소위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이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 이제 철학계가 좀 이제 그 서양 철학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선학들의 큰 연구들이 많고 이제는 됐어요. 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다라는 정도를 알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이제 서양 철학은 현상학이라는 것을 규정을 할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게 그 철학계에서 한번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원래 옛날에 칸트가 이야기할 때는 서럼적인 것과 초월적인 게 이게 달랐어요.
트랜센던트, 선험적인가 초월적인가 달랐는데 사실 이게 같은 거라는 게 알았어요. 선험적인 게 초월적이고 초월적인 게 선험적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 현상학의 현상학이라는 게 무엇을 향하여 지향한다는 거다. 계속 나아간다는 거야. 인간이란 게 어떤 대상이 있어도 그 대상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고 또 목적을 설정해도 계속 그 목적이 달라지죠. 하나의 목적을 설정하면 또 다음 목적이 생겨. 계속 나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지향이라 그러는데 이 지향이라는 것과 선험과 초월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이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지향하는 것이 선험적인 거, 지향하는 것이 초월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이제 전체 이제 서양적인 현상학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흔히 뭘 본다라는 말이 있죠. 본다. 우리 아이 뭐 시 뭐 내가 뭘 본다 할 때 seeing이라고 그러죠. seeing 서양 사람들이 본다라는 말 말이죠. 이 본다라는 말이 그냥 그 내가 이 분필을 보고 있다. 단순히 볼 수도 있죠. 단순히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철학적으로 볼 때 본다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이해한다. understand 하고 같죠. understand. understand. 이해. 그러니까 내가 그 봤다. 봤어. 이럴 때는 이미 내가 이해하고 있어. 그 뿌리부터, 언더부터, 밑바탕부터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본다도 있지만, 내가 꽃을 본다 할 때 단순히 본다도 있지만, 철학적으로 본다는 말은 서양 철학으로 봤을 때, 나 그거 이해해서, I see 할 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야. 표면만 보는 게 아니야. 이면까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주식시장 알아. 봤어. 그러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그 움직임, 동향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I see. 근데 철학에서 그 본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험성, 초월성, 지향성 이것이 인간은 지향적 동물이라는 걸 안 게 사실은 그 서양 철학에서도 물론 뭐 저 그걸 이야기한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러면 서양 철학이 본래부터 그 현상학인데 철학이 있고 철학이 발전된 중에 또 현상학이 따로 있어요. 이 칸트 철학은 뭡니까? 이걸 이제 현상학이라 할 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초월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초월적. 초월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 본다는 게 그 일종의 그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본다는 게 사실은 내가 누구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물에 대해서 초월적 지위에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나란히 저기 사물이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저기 있다. 그거는 초월적 지위가 아니야. 같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좀 병렬적 지위라 할 수 있죠. 병렬적. 같이 있는. 내가 너를 본다 할 때는 이미 다른 거야. 내가 너를 본다. 초월적 지위에 가는 거야. 그거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 본다라는 것은 이미 초월적 지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자체가 사실은 초월이야. 그래서 그 다 초월 철학인데 특히 칸트 철학을 초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상학은 뭐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 철학한다는 게 현상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야. 나중에 철학사가 발전하면서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알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초월적 현상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현상하는 것이 현상학이라고 그랬죠. 현상은 그냥 현상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유를 해야 되죠. 그죠? 내가 초월적으로 사유를 해야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진을 찍어야 다음에 현상하고
그 현상이 머리에 박혀 있듯이. 근데 이걸 합치면 결국은 복잡한 말로 많이 서양 철학에 뭐 복잡다단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관통해서 보면 결국은 현상학이라는 얘기야. 근데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게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동양의 도학을 다 알아야 돼. 왜? 그 반대를 알아야 도학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도학을 알아야 현상을 알 수 있고, 현상을 알아야 도학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내가 남자죠. 남자인데,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알 수 있어. 남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알 수 있고, 반대로 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 수 있어. 끌리잖아. 청춘 남녀들이 보면 자기도 끌리잖아요. 이유가 없어. 왜가 없어. 청춘 남녀가 많으면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뭐냐? 나의 남성성 속에 여성을 그 인지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야. 마침 태극의 양의 음이 있듯이. 또 음의 양이 있듯이.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흔히 남자 여자 이렇게 곤란하니까 남자 속에 여성성, 여자 속에 남성성 이래서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상대방을 받아들일 무언가 있는 거야. 받아들일 어떤 뭐 그 바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라는 규정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동양의 도학을 다 알아야 돼. 동양의 도학도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근데 고로한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런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 동양의 도학에서는 뭐 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럴 테니까 우리 흔히 뭐 도학이라고 하면 뭐 도덕경 알잖아요. 도덕경. 도덕경이 뭐 도학의 경전이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제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이라더니 드러났죠. 그죠? 덕도경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그 노장 철학도 또 맞죠. 그런데 사실은 맞죠. 여러분이 그 육아 철학, 유교의 공자님의 철학이 그럼 뭐냐? 육아 철학, 공자의 유교, 육아 철학. 뭐, 흔히 뭐 여기 이제 논어가 제일 대표 아닙니까? 논어가. 우리 그 노장 철학과 그 유교 성리학 철학을 뭐 대립적으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이게 도학이란 관점이 같은 거야. 같은 거. 결국은 도학인데 서로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자님도 보면 이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어도 거어덕, 거어, 이거 어조사, 어, 덕. 이어인, 이어, 인. 유어예라고. 유어. 예라, 예술, 예조죠. 논어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이란 게 결국은 자기 인생 전체를 이제 싸잡아가 한마디로 때려주는 거야. 나중에 뭐 입시는 언제 하고 이런 말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공자님의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자, 지어도 도의 뜻을 둔다는 거예요. 도의 뜻을. 유교 이전에 도의 뜻을 두는 거예요. 도의. 그 다음에 덕에서 응거한다. 덕에서 거한다. 도덕이죠. 논어는 도덕경이 아닌데 사실은 이 바로 그 저 이 도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돼야 인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자의 인사상도 사실은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유가철학을 도덕철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을 알아야, 이게 인생이 종합이 되는 겁니다. 예술을 모르면 인생을 종합할 수 없어요. 여기도 아다시피 도덕이 바로 나오잖아요. 지어도 거덕, 여인 유호예. 도덕의 실천으로서 인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딱 드러내죠. 인의 의지에서. In way of in. 인의 방법으로 간다, 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의 예술적 인간이 되는 걸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바로 이, 그래서, 동양에도 이제, 이, 동양을 도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은 도학이고, 이게 동양이죠. 우리가 뭐, 동양이, 동양이 이제 동아시아로 봅시다, 이게. 동아시아.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요새 애매해요. 동양이라 이거. 그래서 이게 서양.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학회에서는 발표가 좀 됐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긴 처음일 게 오늘. 서양 철학자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하이데거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아 서양 철학하니까 어렵잖아요. 뭐 복잡해요. 복잡 단단해. 그 지도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도를 다 가보면 이제 결국은 현상학이라는 거야. 소크라테스 철학의 시조는 삶이라는 것을 알무의 체계로 바꾼 철학의 아버지죠. 철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플라톤은 이데아, 이, 그, 우리가 사는 그 사물의 이면, 현상의 이면에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죠. 왜 저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현상학이냐면, 이데아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데아를 자꾸 현상화 하잖아. 이데아를 현상화 하잖아. 이데아 저기 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가 뭘까 자꾸 찾잖아요. 찾아야 되고, 그게 뭔가를 규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데아 현상이 돼. 본질, 이데아 현상.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현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계를 진료와 형상으로 봐요. 요즘 뭐 이제 형상이라는 게 좀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개념으로는 일종의 그 디자인 개념이야. 디자인.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인간은 그걸 디자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형상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상. 데카르트는 사유, 생각한다고 그런 존재, 고기토록 사유현상. 생각하면서 생각이 존재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가 있고 그래서 사유존재가 돼요. 사유가 존재를 압도하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같은 맥락이야. 막 칸트도 마찬가지인데 칸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유를 사유라는 말을 이성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이성으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 근데 칸트 여기 주관이라고 주관현상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철학의 그 이제 대전환을 칸트가 서양 철학의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환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사물이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이 더 세요. 오브젝트 사물이 더 힘이 세단 말이야. 사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따라간다고 봐요. 사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 이래 봤는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물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주관, 그래 객관에서 주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주관 객관 뭐 관념론 경험론과는 다르게 그 주관을 좀 초월적 주관이라 그래요. 초월적 주관은 경험론자도 피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이 주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경험론, 대륙의 경험론, 이제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을 종합해서 보면 뭡니까? 이 주관이라는 게 그 뭐 여러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거의 통일이 됐죠. 그 주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여기서 주관이라는 것은 흔히 뭐 주관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게 초월적 주관적 의미가 있는데
초월적 주관의 의미가 있는데 칸트의 경우에 초월했단 말이에요. 이 칸트 철학의 경우에. 초월적 주관의 개념인데 결국 철학하는 사람이 경험론자든 합리론자든 마지막에 뭐냐 하면 어떤 그 가정, 가정이라는 게 이제 가설이죠. 그죠? 가설을 만들어내야 철학할 수 있어요. 경험론자도 마찬가지고, 합리론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설을 뭐 그대로입니다. 뭐 가설을 설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설정하는. 우리가 사물인데 잘 몰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옛날에는 사물이 있는 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소위 그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이 천명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제 흔히 그 과학의 코페르니쿠스 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이게 뭐냐면 초월적 존재라는 걸 밝혀낸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누굽니까? 그 전에 천동설. 그러니까 뭐 태양이라는 게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했는데 지구가 그걸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그 장본인 과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코페르니쿠스. 근데 자연과학의 코페르니쿠스처럼 결정적으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가 됐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코페르니쿠스로 전환을 한 게 인간이 초월적 주관적 존재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그 선험적, 초월적 이 존재고 지향적 존재까지도 포함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 칸트의 이론에 이제 사유라는 게 그런 겁니다. 헤겔은 사유 이성 자체를 또 이제 정신으로 뭐 정신 물질을 볼 때 정신으로 해가 또 역사 철학 그냥 개인적인 그 정신적인 그 사유 과정뿐만 아니라 역사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그래서 헤겔은 뭐 그 이성의 예지 있긴 해. 예지보다 간지라 간지. 헤겔은 이성의 뭐 간지라 근데 간이 뭡니까? 이게 조금 뭐 간사하다는 말도 되는데 뭐 간지 정신의 간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이 떠들고 해도 그 초월적인 그 정신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설정해 놓는다는 거야. 간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 근데 절대 정신이 있다는 거야. 초월적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간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정신이 있다는 거죠. 헤겔이. 그래서 역사를 포함해서 이제 현상학입니다. 마르크스가 유물 현상학 또는 노동. 마르크스는 노동가 지설이 중요하잖아요. 노동. 니체는 권력. 권력의 의지 현상학이야. 권력의 현상학이야. 후설이 이제 현상학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말하자면 현상이라는 게 의식을 현상했다. 의식 자체를 현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현상학이라는 게 이제 도래하는데 결국은 이 현상학이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말하자면 다 시작된 시작하다가 말하자면 서양 철학의 길을 가다가 아 이게 현상학이네라고 안 거야. 그래서 후설이 또 중요합니다. 아 이게 결국 현상학이야. 근데 현상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결국은 그 시점에서 환원시킴으로써 자기가 일종의 철학의 오리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시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현상학에서 그 오리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 화이트헤드 철학에 보면 이제, process and reality, process가 과정이잖아요. reality, process and reality를 이제 그래서 그 과정 철학을 이제 수립했는데 결국은 실체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과정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 자체는 사실은 불교적인 것과 통하는데 그 사람이 추구한 거는 실체죠. 왜? 수학자니까. 그 사람이 수학자죠. 그다음 비트겐슈타인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그 언어 자체가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걸 침묵하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일상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특징은 결국은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확실한 것만 말하라. 실증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날 컴퓨터의 기계 언어입니다. 기계 언어는 군말을 할 거 없어요. 딱딱딱딱 떨어지니까. 제로원, 제로원이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언어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한 게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하이데거는 왜 존재 현상인가 하면 하이데거에 이르러서 그동안의 존재라고 하는 말은 존재자였다 이래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존재라는 말을 현상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존재론이 되겠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일반상의 철학이나 뭐 포놀로지 소리 철학을 주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존재론이 되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그 존재론에 도달한 건 아니야. 존재라는 걸 이제 현상학으로 했는데 결국은 현상학이라는 언덕에서 존재를 바라본 거야. 아무리 복잡하게 말을 해도. 그래서 결국 서양 철학이란 게 이제 복잡 다단하지만은 하나의 지도로서 이래 봤을 때는 그 서양 철학을 현상하면 결국 현상학이야.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부터 하이데거까지 이제 다 일종의 일관하는 일이 관지하는 입장에서 이게 현상학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러한 철학적 스텝 바이 스텝 역사 이런 걸 좀 제대로 쉽게 파악을 해야 아니 그전에 그걸 쉽게 파악해야 앞으로 쉽게 진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소득이 올라간 3만 불 가까이 올라갔는데도 아직 멈칫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개념 없는 직가는 맹목이다. 요 점하고 철학이 그럼 뭐야? 철학이 없다. 뭐 철학이 완전히 없겠습니까만은 미래를 조명해줄 미래를 지향한 어떤 미래의 방향을 잡아줄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화두는 그 철학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철학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뭐 가문은 할 수 있겠죠. 가문은 뭐 가문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가문을 좋아하는 것으로서는 즐길 수 있지만은 이 가문만 좋아해 가지고는 선진국 될 수 없단 말이야. 음주 가문이죠. 아까 모두 이야기한 음주 가무로는 철학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음주 가무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음주 가무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 문화의 특징이 음주 가무였는데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그랬어요. 근데 그 음주 가무가 참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활용하고 바이탈리티를 높이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에너지를 철학적으로 개념할 수 있어야 시대를 규정할 수 있어야 미래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음주감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즐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고 또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철학적 비교 서양에는 현상학이 있으면 동양에 도학이 있다. 우리 문화의 특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뭐 그 앞으로 어떤 철학을 세울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제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